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군부 단체전 결승을 종료될 때까지 저희가 해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안산시청이 2대1로 전체 스코어 2대1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4번 단식은 정다나 선수와 유소라 선수인데, 안산시청의 유소라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수비 전용으로 수비 전용 선수고요. 정다나 선수는 공격 선수입니다. 수비와 공격, 창과 방패의 대결인데, 얼마큼 공격을 또 잘하고 얼마큼 또 수비를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됐고요. 유소라 선수는 또 전에 한국 마사회 마사회 선수 활약하다가 안산시청으로 이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소라 선수 보니까 코트가 좀 안정적이네요. 안정적으로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또 정다나 선수는 조금 힘 있는 탑스핀 공격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가볍게 해서는 득점력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유소라 선수의 코트를 이기려면 강력한 탑스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유소라 선수 커트도 안정적이지만 공격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거든요. 게임 플레이를 한번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스파크 탑스핀 살짝 올리는데 늦었죠. 좀 더 빨리 위에서 유소라 선수 더 위에서 공격을 들어갔었으면은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자, 정다나 선수 헛도 없어요. 길게 넣고요. 백드라이브가 성공하면서 3대2. 복식경승도 중계하나요? 잠시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자 복식 결승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주 강력한 반격 탑스핀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하신 거죠? 아까? 이 수비 선수가 예상치 못한 포인트에서 공격이 들어오면은 정말 무섭거든요. 서브 랠리. 지금은 아주 과감하게 또 탑스핀 공격을 했지만 정다나 선수가 아주 잘 지켰어요. 나이스 플레이입니다. 남자 기업 복식 결승은 이 경기가 끝나면 아마 중계가 될 것 같습니다. 중계는 합니다. 자, 공 좀 떴는데 정다나 선수가 힘이 조금 약해 보였습니다. 네트를 받고 골절되면서 잠시라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정다나 선수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버렸네요. 맞습니다. 안산시청은 물러날 곳이 없잖아요. 여기서 패배를 하게 된다면 우승 자리를 내놓아야죠. 스피인 배트 유소라 선수 보스커트가 무슨 날카로웠어요. 마지막 그 보스커트가 아주 낮게 네트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커트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꺾이는 것 같네요. 저는 흑수비스 한 번 더 짧게 넣고 커트 드라이브 스매싱. 준비를 안 하죠, 정다나 선수. 지금 정다나 선수가 공이 좀 떠서 스매싱 공격을 했는데 볼이 조금 약하네요.
그러니까 약했으면은 준비를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왜냐면 수비는 모든 볼을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준비를 해야 됩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에서 좀 강하게 치더라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느슨하게 보입니다. 계속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설아 선수는 계속 침착하게 해주면 되고요. 그렇죠. 정가나 선수는 조금 더 분위기 살려서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정가나 선수의 무시 우회전 탑스핀. 네, 우회전 탑스핀. 네, 맞습니다. 서브가 좋은 것 같아요, 정강 선수 서브가. 네. 리시브가 좀 많이 떠서 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득점이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꾸 연결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질 파악이 확실하게 안 됐기 때문에 과감하게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 나이스 백드라이브. 네, 이렇게 서브에 이은 3구 공격이 날카로운 게 하나가 있어야지 수비들이 부담스럽거든요. 네, 맞습니다. 8대6으로 앞서가고 있는 유설아 선수. 지금 유설아 선수 뒤에 러버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러버를 사용하고 있죠. 롱핀플 러버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네. 보통 수비 선수들이 뒤인 러버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구질에 대해서 정단호 선수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브 좋았어요. 굉장히 빠르게 커트성으로 들어갔는데 저런 서브가 정말 어렵죠. 커트성 서브가 빠르게 오면은 정말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코트로 넘겨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걸었고요. 다시 한번 걸었고 다시 한번. 지금 정다나 선수가 드라이브에 힘이 너무 없네요. 지금 수비 게임 하기에는 조금 버거워 보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 파원에 있는 선수인데 아직 판단이 확실하게 안 됐기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마무리는 유설아 선수의 공격수 못지않은 공격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게임은 안산시청의 유설아 선수가 가져감으로써 조금 더 유리하게 됐는데 지금 지금 유설아 선수는 정다나 선수에 비해 실업 연차 수가 굉장히 많은 선수입니다. 10년 동안 실업 선수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은 선수고요. 또 정다나 선수는 이제 갓 신생 팀에 또 이제 갓 입문한 신예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첫 게임으로만 봤을 때는 유설아 선수가 조금 더 노련하게 게임을 풀어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정다나 선수가 조금 더 활기차게, 과감하게 플레이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 정다나 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중계를 했지만 여자 개인 복식 결승전에서 또 아까 아쉽게도 패하면서 준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실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를 끝까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설아 선수 서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득점. 유설아 선수 서브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 정다나 선수가 이번 게임을 승리로 가져가려면 빨리 구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임팩트도 확실하게 하고 리시브 미스 같은 쉬운 범실도 안 하고 그렇게 점수를 챙겨야 되거든요. 빨리 구질 파악을 해서 임팩트를 자신 있게 해야 됩니다. 됐고요. 스매싱.
스매시 결정부 볼이 왔을 때 조금 더 강력하고 과감하게 네. 지금 결정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네. 좀 공이 좀 약했는데. 네. 유소라 선수한테 파악이 되면 아마 다 받아낼 것 같아요. 점게 됐고요. 백 공격. 다시 코트. 다시 후핸드 공격. 아, 이거는 나갔습니다. 네. 빨리 파악을 해서 공을 강약 조절을 하면서 수비 게임을 진행해야 됩니다. 공격수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자, 정다가 선수의 흑서브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핸드 공격, 보스커트, 트, 보스커트, 트, 백핸드, 보스커트, 핸드 공격, 보스커트. 아, 해운의 엣지. 코스를 조금 깊게 주려고 하다 보니까, 네. 네, 마지막에는 엣지를 맞고. 이 유소라 선수의 그 빠른 백서브를 지켜야 됩니다. 유소라 선수. 아, 이거 들어왔으면 엄청 깎였을 것 같은데. 네. 저런 거 보면 정다은 선수의 공격력도 훈련이 굉장히 좀 있어 보입니다. 공이 들어와서 네트입니다. 네트. 아, 스윙이 이렇게 자신있게 못 나가죠? 네, 지금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게 공이 지금 떠서 결정구 찬스볼이 왔는데 네. 과감하게 빵 하고 좀 들어갔으면 좋은 플레이가 나올 것 같은데 좀 멈칫멈칫하는 그런 좀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윙을 좀 자신있게 네. 쭉쭉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정단 선수. 핸드 공격. 다시 한번 공격. 꺾였죠? 다시 한번 공격. 상당히. 코트. 다시. 네, 지금 자신있게 백드랍 스윙을 해서 득점을 했잖아요. 네네네. 자, 화 스매싱. 네. 화 탑스핀도. 포핸드 탑스핀도 더 스윙을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맞습니다. 지금 공을 조금 약간 다루면서 이제 하네요. 네. 정다은 선수가. 첫 게임보다는 구질 파악이 된 것 같아요. 네. 살짝. 아. 유소라 선수가 카운트 탑스핀이 굉장히 세네요. 오, 74까지 나가네요. 그렇죠. 7짜리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게임. 네, 아까 남자 선수가 지금 강한 드라이브 탑스핀 했을 때 84까지 나온 건 봤는데, 와. 여자 선수가 74까지 나온 건 네, 처음 봤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너무 코스를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과감하게 서브 이후에 3구 공격을 해봤는데, 비싸고 말았네요. 네, 유소라 선수도 코스 저기 볼 걸 이렇게 아쉬운 제스처를 했는데 네네. 코스를 노리려다가 살짝 범실이 났습니다. 써보놓고 지금 준비가 안 됐어요, 유소라 선수. 그렇게 어려운 볼은 아니었는데 준비를 빨리 하고 있어야 됩니다. 6대4 정다나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했고요. 커트, 다시 커트, 커트. 자, 공격. 아, 네트 맞고. 정다은 선수가 좀 차분하게 네. 연결 플레이를 좀 잘 하고 있네요. 네, 그 유소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짧은 보스 커트에서 범실이 나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수비는 네. 거기에서 범실이 나면은. 점수를 유리하게 못 챙겨갑니다. 네네. 네, 거기서 좀 더 컨트롤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7대4. 아, 죽이 맞습니다.
브랜드도 하고요. 포인트 공격. 다시 한 번 더. 다시 커트. 공격을 하려다가 지금 다시 카트를 네, 보냈는데 또 공격 좀 급해지는데 네. 천천히 네. 해야 됩니다. 네. 아, 지금 랠리가 지금 오래 가고 있는데. 자, 아! 급해 급해. 네, 방금 우리 소영 씨가 얘기한 대로 보스 카트 미스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네. 지금 유소다 선수가 네. 잘 하다가 다시 또 보스 카트 쉬운 카트를 미스를 네. 했네요. 저 급해지는 거는 공격수 쪽이거든요. 네, 네. 굳이 수비가 조급해질 필요 없습니다. 네, 정다나 선수 같은 경우는 강하게 없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줘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커트, 커트, 커트. 자, 공격했습니다. 네. 이 소다 선수 공격이 되게 좋네요. 네, 이게. 스윙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선수인 것 같아요. 네, 힘도 좋고. 네. 네. 지금 서유영, 예, 서유영님이 예, 해설하고 계십니다. 지금 서브. 네, 그렇죠. 이게 네. 급해지고 조급해지는 건 공격수니까 유소라 네. 선수 입장에서 차분하게 미스를. 줄이는 게 네네. 수비가 할 역할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유소라 선수가 이제 공격을 한번 하니까 정다나 선수가 이제 공격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서 조금 급하게 하다가 이제 범칙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살짝 네트가 나오면서 타이밍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유소라 선수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볼인데. 네, 맞습니다. 자, 정다나 선수 매치 포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 이건 서브 활짝 짧게 놓고 작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 작전이 실패했네요. 네, 들어갔으면 득점에 연결이 됐을 가능성이 지금 커 보입니다. 지금 네. 아쉽습니다. 자, 9대 7 여기서 또 모릅니다. 9대 8 되고 9대 9 되면 진짜 모릅니다. 그렇죠. 공격. 아, 아. 잘했는데. 네네네. 조금 성급해 보였어요. 네. 조금 더 기다렸다가 걸었으면 성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0대 7. 자, 파주시청 정다나 선수가 먼저 매치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네. 네. 공격. 떴습니다. 아, 커트가 굉장히 낮고 빠르게 왔어요. 네, 날카롭게 왔어요. 10대 8. 그래도 유소라 선수 네. 공격할까요? 아니면은 버틸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유소라 선수 입장에서는 네. 뭐 급하게 달려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좀 가볍게 하다가 네. 이제 찬스가 났을 때 그때 이제 공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공격할 것 같습니다. 수비 조금 하다가 네. 지금 정다나 선수가 계속 지금 포핸드 공격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네. 갔고요. 다시 한 번. 다시 갔고요. 투. 포트. 자, 이렇게 되면 참아야 됩니다. 유소라 선수. 네. 계속 지금 포트로 지금 네트 맞고 잘 하셨습니다. 지금은 잘 버텼는데 공격할 볼도 맞았어요. 네네네. 네트 이후에 찬스가 생겼는데 네. 조금 더 잡아서 쳤었으면 네.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지금 유선 선수 마지막에는 이제 스매싱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게 스매싱이 아니라 드라이브 그러니까 탑스핀이었다면 좀 어땠을까 하는 네. 생각 좀 해봅니다. 빨리 끝내고 싶었나 봐요. 그럴 수 있죠. 네. 정다나 선수가 생각보다 나이에 비해
굉장히 차분하게 지금 경기 운영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확실히 첫 번째 게임보다는 네. 구질 파악을 네, 네. 더 한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초반까지는 또 스윙이 자신있게 안 나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세 번째 경기에서는 더 자신있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설아 선수는 좀 더 잘 버티고 네. 중간중간 나왔던 실수, 작은 실수 범실들을 네. 줄이면 또 승기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공격할 때 좀 확실하게 자신있게 해줘야 돼요, 유설아 선수는. 수비 커트를 하다가 공격 찬스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자신있게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의 경기를 인상 깊게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내일은 아마 정영수 선수 준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 경기는 이제 기업 여자 단체 결승, 남자 기업 단체 결승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내일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는 정다나 선수가 가져갑니다. 네. 3 게임 중요합니다. 이 네. 1번, 2번, 3번, 또 지금 4번 단식까지 네. 계속 1-1 상황이 되고 있어요. 네, 계속 바쁨으로 지금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쉽게 끝나는 지금 게임이 없어요. 계속 지금 코트로 밀고 있는 김다나 선수 다시 포인트 공격을 하고 있고요. 다시 코트 났고요. 백핸드 공격, 커트. 준비를 더 빨리 해야 됩니다. 다리를 네. 더 많이 움직여야 되고, 정단한 선수. 네네네. 지금 이런 식으로 정단한 선수가 게임 운영을 해나가면 좀 답답한 건 유설아 선수가 좀 더 답답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를 서로 이제 심리적으로 누가 달려드냐, 네, 이제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가볍게. 이번에는 유설아 선수의 백커트가 너클로 네. 갔는데 네. 이거를 이제 살짝 터치핀 드라이브로 올리려다가 나갔습니다. 저런 볼처리는 달리가 같이 빠르게 움직여줘야지만 네네. 범실 없이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드라이브 탑스핀이거든요. 네네. 지금 다리가 좀 더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단한 선수. 빨리 움직여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백핸드 공격. 백핸드 공격에서 범실하면서 스코어는 3-1. 네, 지금 유선아 선수 입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미스 없이 네. 잘 버텨야 됩니다. 네, 공격수들이 맞습니다. 조급해지거든요. 네. 지금 정강한 선수 같은 경우는 미들 코스로 탑스핀을 아주 잘 지금 처리했습니다. 네, 많이 깎였어요 지금. 네, 많이 깎이기도 깎였는데 네트를 좀 살짝 맞고 네. 네, 들어갔습니다. 저런 거는 커트로 한번 살려줘도 네네.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정다나 선수. 네. 네, 이번엔 유주라 선수의 서브 득점. 서비스가 굉장히 커트 변화가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정다나 선수가 컷 서비스인 거를 알고도 예, 미스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회전 서비스 두 개 넣고요. 커트! 포핸드 공격!
유소라 선수가 쉽게 이기려면 이런 커트 미스를 좀 줄여야 됩니다. 네. 네. 이 미스할 때 보면 자꾸 날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라켓을 더 들고 위에서 더 이게 압박 커트를 해야 네. 됩니다. 네네. 네. 이런 볼들. 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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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트. 아. 이런 것도 쓰면 안 됩니다. 네. 또, 또 보스 커트 또 미스했죠. 네. 목소리가 작아졌나요? 조금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정다나 선수가 한 점 한 점 차곡차곡 지금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5대 4. 짧게 놓고요. 포핸드 공격. 다시 한번 공격. 공격. 자, 미들 쪽으로. 다시 북쪽으로. 북쪽. 자, 코트 놨고요.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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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도 공격 한 번 더. 아, 아 이번에 좀 많이 깎였네요. 힘이 없어요. 네. 왜 힘이 없어요 정단 선수. 지금 정단 선수가 힘이 좀 갑자기 풀린 것도 있는데 유소라 선수의 커트가 좀 많이 무차게 좀 찍혀서 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빠르게 움직여서 저는 네. 저 파워 드라이브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힘을 네,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단 선수 네.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네. 그, 백공격 다시 커트 났고요. 임팩트 할 때 힘을 더 채워줘야 됩니다. 네. 아. 유소라 아. 선수 오랜만에 또 공격을 해봤는데 찬스가 왔긴 했지만 또 이렇게 보면 또 아쉬운 게 그냥 버텨줘도 됐을 뻔했는데 이게 좀 딜레마긴 하죠 더 수비가.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수비 선수들이 내가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이제 공격했을 때는 범실이 나와도 자신있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 플레이를 위해서 네, 위협적인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그, 그. 스커트 비싸면 안 됩니다. 스커트, 그. 지금 커트 싸움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 커트 싸움으로 가면 네. 김강한 선수가 불리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조금 잘 골라야 됩니다. 빠르게 움직여 봐봐요. 힘이 딸려요 지금. 네네네. 이게 제가 잘하는 수비 선수들을 보면은 네네네. 그 공격수들이 진을 빠지게 하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진 빠질 때 더 압박 수비를 해서 더 빠른 박자로 커트를 하거든요. 네. 지금 딱 유소라 선수가 그랬어요. 네 맞아요. 빠른 박자로 자르니까. 정다나 선수가 체력이 빠질 때쯤 네트에 걸리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주 노련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유소라 선수. 서브 넣고 좀 강한 공격 좀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런 걸 그냥 확실하게 해도 되는데. 네. 얘 다시 놓고 시작하려면. 네, 나이스. 좋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정단아 선수 빨리 힘 충전해야 되고요. 중간에 벤치석에 가서 뭐 초콜릿이나 이런 거 먹어도 되잖아요. 한번 하고 먹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중간에 이제 한 세트 끝나고. 아, 그렇죠. 네. 스매싱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유사로 선수가 좀 받을 수 있는 볼이긴 한데 파워는 네. 코스를 좀 잘못 읽혔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스매시 득점으로 잘 성공을 시켰습니다. 정정아 선수. 자, 7대 7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유소라 선수는 더 침착해야 되고요. 네. 정다나 선수는 다리를 더 빨리 움직여서 네. 힘있게 드라이브를 하나씩 걸어줘야 됩니다. 자, 공격, 포인트 공격. 아, 됩니다. 네트 걸렸네요, 유소라 선수. 저렇게 빠르게 움직여서 힘 있는 드라이브를 해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수비가 자리를 잡아버리면 공격수들이 힘들어지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자리 잡기 전에 빠른 박자 드라이 탑스핀 공격을 자꾸 해줘야 됩니다. 자, 공격. 와. 이번에는 유소라 선수가 마음먹고 강한 이제 크로스 공격 탑스핀 공격을 했는데 네
이게 잘게 나갔어요. 네, 정단아 선수가. 정단아 선수가 너무 잘 지켰습니다. 자, 네, 7대 5에서 9대 7을 네. 만들어낸 정단아 선수. 네. 아주 침착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어린 네.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아! 10대 7까지. 네. 이거 이수라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이기고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 이수라 선수가 이제 첫 게임 할 때만 해도 이수라 선수가 좀 많이 유리하겠다라고 보여졌는데 지금 네. 경기가 가면 갈수록 조금씩 불리해지는 느낌이 좀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빠른 박자로 다시 한번 공겨 다시 붙여놓고요 드 오케이 아 연결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더 공겨 다시 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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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공격하려고 하다가 참았죠? 다시 커트 공겨 커트 코인도 공격 한 번 더 공격 다시 코트 백 공격 좋습니다 아 살이 안 잡았어요 네네네 떠서 공격을 하긴 했는데 네. 정단아 선수 입장에서는 네. 빨리 자리를 잡아놓고 스윙을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 방금은 랠리가 굉장히 지금 오래됐죠 네네네 네,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저게 유소라 선수 입장에서는 유인구처럼 네. 날렸을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체력적으로 아무리 좀 랠리가 많이 되다 보면 힘들어진 상태에서 네. 공격수들이 공격을 하기엔 좀 힘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18 유소라 선수의 서브 정단아 선수 아마 초구에 좀 힘있게 하려고 할 것 같은데 네. 아 이렇게 또 따라오네요 이 쉽게 끝나는 게임이 없네요 아 정단아 선수 체력이 지금 좀 많이 빠졌나요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네, 네 한 체력은 포인트만. 유소라 선수 같이 빠졌으니까 더 힘내야 네, 됩니다 네 지금 네 김선자님 화질은 오른쪽 그 점선 3개 눌러서 화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공격했습니다. 커트. 다시 커트. 다시 코핸드 드라이. 다시 커트. 커트. 코핸드 공격. 다시 커트. 백핸드. 다시 커트. 코핸드. 다시 코핸드. 아! 끈질긴 연결 끝에 네. 네, 정단아 선수의 포핸드 공격이 유소라 선수가 받았지만 잘 버텼어요. 네, 살짝 나가서 덤치라고 말았습니다. 네, 정단아 선수 이게 체력이 딸리면 네네. 공격 선수들이 네. 조급해질 수 있는데 네. 잘 버텼어요. 네. 지금 정단아 선수 공격 위치도 보면 미들 중앙 쪽으로 44% 예, 공격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서브는 네, 오른쪽으로 한 50% 정도 오른쪽으로 넣고 예,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공격 득점력은 지금 백쪽에서 득점력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정단아 선수가 이제 공격을 할 때 예, 조금 더 과감하고 자신 있는 그런 공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세트, 네. 이번 게임 고비 정말 잘 넘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술적인 질문이긴 한데 수비수 상대로 루프를 걸 때 팔꿈치를 많이 들어야 하나요? 팔꿈치 많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라켓의 그 스윙이 커트가 많이 먹었을 때는 루프 드라이브를 조금 위쪽으로 네, 위쪽으로 올려서 네, 걸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네 번째 게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소라 선수의 서브로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두 선수 모두 체력이 조금 떨어졌을 텐데 네. 힘내서 네. 또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정신력 싸움이죠 이제부터. 네 맞아요.
하트. 다시 한번 가볍게 연결해주고요. 커트. 자, 백공격. 다시 커트. 커트. 연결. 지금, 네, 괜찮습니다. 네, 유소라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격을 커트를 하다가 공격을 한 건 잘했지만 이거를 너무 성급하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네, 내가 공격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정확하고 자신 있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헤드스매시고요. 커트. 지금 생각보다 볼이 좀 약해요. 네. 지금 유소라 선수가 원래는 자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한 다음에 강하게 지금 스매싱을 빵 쳤는데 박자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정단아 선수가 스매싱에 이렇게 자신이 없어 하는 것 같아요. 스매싱을 잘하는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매싱을 조금 불편해하는 그런 네.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 3대 0으로. 3대 0으로 정단아 선수. 네, 가져가면서 유소라 선수가 지금 네. 타임 요청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5번 경기까지 네, 가야 될 수도 있는데 네. 신민주 선수와 이영은 선수가 지금 5번 경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네. 이 경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영은 선수도 네. 노련한 선수거든요. 실업에서 많이 활약을 했던 선수고 네, 네. 신민주 선수는 또 이제 신예, 네, 20살. 이제 막 실업에서 데뷔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또 패기냐 노련미냐 네. 싸움인데 지금 유소라 선수와 정단아 선수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은 네,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정단아 선수는 이제 20살로 어린 선수인데 어린 선수 치고는 게임 운영 그다음에 이제 게임을 풀어나가는 능력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 보입니다. 네, 머리를 좀 잘 쓰는 것 같고 상대를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아주 잘 선택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갓 데뷔한 네. 성인 무대 데뷔한 선수이긴 하지만 또 네. 고등학교 때부터 많은 활약을 보였던 선수이기 때문에 또 큰 네. 대회 결승대회도 많이 치러본 선수들이어서 네. 노련하게 잘 풀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자 여기서가 중요하겠죠. 네. 서브 좋았어요. 나의 서브입니다. 네, 저렇게 작전 타임을 하고 난 다음에 변칙 서브 정말 중요하죠. 지금 아마 안산시청 입장에서는 이번 매치로 경기를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많을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생각보다 근데 아쉽습니다. 정단아 선수 너무 잘해주고 있네요. 하주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기분 좋은 출발을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여기에서 지금 4대1로 앞서 나가고 있는 정단아 선수 스코어 관리 잘 해야 됩니다. 공격! 좋았어요. 유소라 선수 아주 자신 있는 포핸드 공격으로 점수 한 점을 득점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4대2로 바짝 쫓아가네요. 네. 이 게임도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맞습니다. 네, 결승까지 가지고 가면 또 체력 싸움, 정신력 싸움이잖아요. 네. 수비는 좀 뒤로 가면 갈수록 유리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5세트까지 가게 된다면 네. 수비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정단아 선수가 요거 네 번째 게임에서 마무리를 지을지 아니면 유소라 선수가 5게임까지 끌고 갈지 한번 지켜보시죠. 짧게 놓고요. 커트. 백핸드 공격. 커트. 다시 커트 하고요. 커트. 백핸드 공격. 네트 맞고 넘어간 거 다시 커트. 커트. 다시 커트. 이 정단아 선수가 아주 안전하게 지금 잘 연결을 좀 잘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흘려. 오. 자, 다시 침착해야 돼요. 침착해야 돼요. 자, 핸드. 아, 정당한 선수 잘 버텼어요. 네네네. 지금 막 강하고 파워풀하고 이런 공은 없지만 최대한 범실을 줄이면서 끈질기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먼저 다시 커트, 커트. 지금 이런 식으로 게임 운영이 가면 유소라 선수 입장에서는 답답할 겁니다. 네, 여기서 좀 유소라 선수가 공격 준비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여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불리해 보입니다. 6대 3. 지금 유소라 정다나 선수가 커트가 어느 정도 좀 떠서 오면 네네. 유소라 선수가 좀 자신 있게 하겠는데 네. 이 커트 자체도 굉장히 낮게 지금 잘 보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유소라 선수가 공격을 하려고 하다가도 다시 포스 커트가 들어가고 지금 있는데 커트 변화를 좀 더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힘 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속 4개를 지금 5개를 다시 커트. 예, 짧은 것도 2000억 엣지. 아, 엣지인가요? 네. 계속해서 저렇게 무리하게 거는 것보다 네. 짧게 붙여놓고 힘 있는 드라이브를 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단 선수 너무 힘들어 보이네요. 지금 파주시청 감독님이 타임을 걸어서 조금 쉬게 좀 해주려고 앉아있습니다. 네, 지금 앉아있습니다. 많이 힘든 걸로 지금 보이는데 진짜요. 저게 네. 지금 유소라 선수도 계속 뭐 네, 파스를 뿌리고 네, 있고 네. 아, 예,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네, 이게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체력이나 이런 부분도 실력의 네.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체력 운동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단아 선수 입장에서 지금 체력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이번 게임을 정단아 선수가 만약에 이번 게임을 지게 되면 네. 아마 5세트에서는 정말 엄청 힘든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유소라의 선수 입장에서는 네. 끝까지 끌고 가야 되고요. 네, 이번 게임을 어떻게든 따내서 네, 마지막 5세트에서 승부를 걸려고 할 거고요. 정단아 선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진료를 그렇죠. 좀. 이게 유소라 선수는 결승까지 가서 네. 승부 끌고 가야지 이 단체전의 승리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네요.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그런 경기죠, 이번 경기가. 자, 작전 타임 후에 첫 포인트. 유소라 선수 리시브를 조금 과감하게 했습니다. 시크트, 시크트, 다시 공격. 지금도 강하게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살살 버리네. 네. 아니 이게 지금 여기서 뒤에서 보면은 네. 유소라 선수가 계속 변화를 주고 있어요. 네네. 네. 이게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네네네. 네, 네. 네, 이렇게 루프성으로 살짝 넘기고 있는데 네. 빨리 움직여서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6대 5, 한 점 차. 계속 한 점씩 따라오고 있습니다, 유소라 네. 선수. 쉽게 지지 않는 선수예요. 다시 공격. 다시 공격. 이거. 너클. 네. 네. 다시 공격. 이게 조금씩 나가네요. 조금씩. 네, 아쉽게. 근데 지금 정단아 선수가 보니까 포핸드 공격을 할 때 네. 회전을 조금 줬다가 안 줬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포핸드 공격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야 수비 입장에서도 불편하니까. 네네네. 그걸 컨트롤 하려면 좀 어려우니까 아주 지능적으로 게임을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단아 선수. 네트. 침착해야 됩니다.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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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했고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더.
어, 좀 강한 공격. 다시. 아, 다시 카트 한번. 그렇죠. 카트. 해야 돼요. 야, 카트. 공격. 자, 공격. 카트. 그, 아, 보는 저희가 더 힘드네요. 어! 8대 5를 만듭니다. 아. 힘들어요. 아. 보는 저희가 더 힘들어요. 네, 지금 진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 경기를 보면서 아마 조마조마 하실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자, 8대 5의 유소와 아. 서브. 그래도 한 점 쫓아가야죠. 공격, 아, 공격 타이밍 좀 늦었습니다. 카드. 어. 아, 아, 나이스 드라이브.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렇게 푹 찔러주는 카트 더 좋죠? 네, 지금은 유소라 선수가 커트를 아주 깊숙하게 잘 찔렀는데, 네. 장나란 선수가 좀 빠른 타이밍으로, 에, 네. 탑스핀 공격을 한 게 잘 먹혔습니다. 네, 오는 공 스피드 이용해서, 네. 슬쩍 걸어줬는데도 공이 위협적으로 탑스핀이 갔습니다. 네. 9대 5가 되면서 정단 서브 그냥 짧게 놓고요. 자, 미드 공격. 다시 공격. 아~ 자, 이렇게 매치 포인트를 정단 선수가 먼저 가져가고요. 네. 지금 어, 유소라 선수가 공격한 것처럼 이게 좀 초반에 좀 많이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네. 너무 안전하게만 가려고 하다가 어, 정단 선수에게 공 파악을 지금 다 당한 것 같아요. 코스 좋습니다. 자, 넣고입니다. 이건 드라이브 코트 다시. 아, 쉽게, 쉽게, 네. 끝나지 않네요. 쉽게 끝나는 게 없네요. 네, 유설호 선수 입장에서 또, 네.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수비수가 드문데 코치님들께서 어떤 특정 선수에게 수비하기를 권하기도 하나요? 하는데, 어, 수비 선수를, 네,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 지, 그 각 팀의 지도자분들께서 처음 시작할 때, 어, 좀 키 크고, 그죠? 네. 아, 경기 끝났습니다. 정단아 선수가 이기면서 계속 시속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단 선수가, 네. 어, 네 번째 게임을 승리하면서, 네. 네. 단체전 결승 전체 스코어 2대2로, 네. 어, 마지막 5번 단식만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단체전 결승인데 재밌는 게, 어, 안산시청이 이기고 그 다음에 파주시청이 이기고 이게 계속, 어, 전체 스코어도 마찬가지지만 세트에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안산시청이 가고 파주시청이 따라오고 약간 이런 지금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두 팀 모두. 네. 지금 이렇게 득점 위치랑 이 분포도를, 네. 또 보여주고 있는데, 어, 저희는 5번 단식, 네. 마지막 경기 신민주 선수와 이영, 네. 선수 경기를, 네. 앞두고 잠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